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이 누구냐? 이 그림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쪽 말고 저 큰 안쪽을 때려. 어휴, 저런. 미쳤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놔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 공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2 조선에 담은 것이 정략죄가 된다는 말이옵니까? 태우거라. 주라! 그런 지면한 일이 없는데 당장 장영실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과인은 불러서 있는 그런 조선 꿈꾸는 것뿐이오.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시려 하십니까?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